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바로 유업의 불가 이것이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또 식약처에서 과대 광고라고 어떻게 밝혀줌으로써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된것 같은데요. 이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서 또왜 과대 광고일까? 여기에 대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데 사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과대 광고일까? 거기에 대한 말씀 드리고 그와 함께 또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되어 있는 코로나19를 억제하는 영양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지난 13일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이라는 세미나에서 불가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H1N1, 즉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이 기사 때문에 갑자기 이 X가 품절 사태가 나고요. 그 다음에 유업의 주가가 폭등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실험 연구가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수치 그대로 실험의 연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왜 과대광고라고 나왔을까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요 내용만 봐서는 진짜 이 발효유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뭐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증명을 할 때요. 효과를 증명할 때 실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세포 실험 단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요. 두 번째가 동물 실험으로 넘어가죠. 동물에서 효과가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실험, 즉 인체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으로 가고요. 약품인 경우에는 또 사람 실험을 1상, 2상, 3상까지 하면서 완전히 검증을 해야만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실험 결과가 발표된 것, 바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77.8% 저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바로 이 연구는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 바로 세포 실험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도를 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숭이 폐 세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 발효유가 코로나19를 77.8%까지 저감시켰다는 것이죠. 이말 자체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체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멀고 먼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 세포 실험 단계에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없을 경우가 많고 또 그다음에 인체 실험까지 갔을 때 효과가 검증되려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 따르면요, 이러한 식품 섭취 효과와 이 논문을 같이 볼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런 실험들은 그 보도에 따르면 손세정제 같은 그 소독제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할 때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어서 효과를 볼수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효과를 뭐그말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와전되면서 마치 이것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과대 광고라고 아마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전 효과가 없을 것인가 먹었을 때 그것은 솔직히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실험은 분명히 세포 실험 단계에서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코로나 환자들을 많이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료하고 있으면서 의료진들이 영양소를 가지고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양소가 좀 도움이 됐겠다 이렇게 연구된 것들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이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의료진들로부터 투여받았던 것이 바로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미 코로나19의 예방이라든가 또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검증된 영양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썼을 때 예후가 좋았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사실은 다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증된 영양소 비타민C나 비타민D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 면역력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멜라토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코로나19 잘 예방하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